반갑습니다. KB입니다. 최근에 폴드6 슬림 또 뭐 울트라형 모델의 유출 내용 한번 정리해드렸었죠.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걸 테크투데이로 한번 다룰까 하다가 예상 의외로 좀 다양한 내용들이 언급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도 한번 추가 정리 느낌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전에 외국 매체를 통해 이번 폴드6 슬림 같은 경우 10mm대 두께를 가질 것이라고 전해드렸었고 10월경에 50만대 정도 한정판 느낌으로 생산하게 되면서 한국과 중국에서만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블랙 색상 단독으로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폴드6 슬림 루머 내용 정리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아이튠즈가 아이스 리버스에 의하면 이번 폴드6 슬림 같은 경우 커버화면 기준 19.5:9 비율을 가지면서 S24 시리즈와 동일한 화면 비율을 가지게 되고 거기다가 외부 6.5인치, 내부 8인치 크기로 정말 크게 출시될 것이라고 전해드렸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매체를 통해 새롭게 언급된 내용이 있는데 이전에 이번 폴드6 슬림 같은 경우 10mm대 두께를 가질 것이라고 언급이 됐었으나 폴드6 슬림형 모델은 먼저 S펜 입력을 할 수 있는 디지타이저 패널이 빠지면서 기존 12.1mm에서 0.6mm 정도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접었을 때 기준 11.5mm 정도까지는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보도 내용에서 인용된 관계자의 내용에 따르면 얇게 출시하고 싶어도 신뢰성 문제로 인해 10mm 후반까지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이며 11mm 내외 두께로 이번 G폴드6 슬림형 모델을 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되었습니다. 확실히 뭐 일단 디지타이저 패널의 두께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서 이번 G폴드6도 12.1mm 밑으로는 줄일 수가 없었던 것 같고 이렇게 또 봤을 땐 배터리 용량 못 늘어난 거랑 S펜 입력 유지시키는 거와 같은 부분들을 봤을 땐 12.1mm가 완전 최대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신뢰성 문제 같은 경우 삼성의 내구성 조건치로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내구성 조건 수치라고 한다면 폴드6 일반형과 동일한 20만의 폴딩 테스트 그리고 IP48 방수방진 지원과 같은 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번 폴드6 슬림 같은 경우도 두께를 폴드6보다 더 줄이는 대신 내구성은 폴드6와 그대로 동일한 조건을 가지게 될 것이고 거기다가 티타늄 프레임을 채택하면서 더더욱 스크래치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폴드6 대비 강할 것으로 보이고요. 커버화면 같은 경우 19.5:9 비율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봤을 때 저는 뭐 솔직히 뭐 해줘봤자 20:9 정도 되겠지 했는데 19.5:9면 정말 S24 울트라를 접어서 사용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엑스유저 판다 플래시에 의하면 해당 모델 같은 경우 폴드6와 동일한 직사각형의 플랫한 테두리 디자인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고 그동안 삼성이 출시한 폴더블 중 가장 강력한 카메라 시스템이 탑재되고 폴드6보다 더 넓은 베이퍼 챔버가 탑재가 되면서 발열 제어 부분에서 훨씬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카메라 시스템이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두께를 최소화시킨 이상 S24 울트라와 완전 동일한 카메라 시스템을 적용시키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거는 또 추가로 업데이트되는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한 번 더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폴드6 슬림형 루머를 봤을 때 내년에 나올 갤럭시 S25 시리즈의 방향성 그리고 폴드7의 방향성까지도 미리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루머 내용으로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년에 나오는 애플의 아이폰 17도 아이폰 16보다 더 얇은 슬림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 브랜드들도 슬림이라는 단어를 향후 바타이 스마트폰에서도 적용시키는 걸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이어서 내년 초에 출시할 S25 시리즈도 현 S24 시리즈 대비 좀 더 얇게 만들 계획이라고 추가 보도가 된 걸 보면 이제 향후 스마트폰들의 대세는 카메라 발전이 아닌 슬림화와 경량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도 폴드 시리즈의 내장 S펜 탑재를 기다리거나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폴드 시리즈 같은 경우 내부 공간이 매우 협소하기도 하고 경량화와 슬림하게 만드는 것이 폴더블의 중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더더욱 폴드 시리즈의 S펜 내장 탑재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 발에서는 안 될 듯 합니다. 아무튼 뭐 이 정도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 궁금하신 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